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일주일에 한번 통조림 햄 건강하게 먹는 거 알려드린다 했죠? 오늘은 이 리챔으로 리조또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조금 조리법이 달라요. 다르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 냉장고 파먹기에도 제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한번 리조또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자, 먼저 준비할 거. 통조림 햄. 이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 뚜껑 따놓으라 그랬잖아요.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 뚜껑을 따서 한 2, 3분은 놔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유해한 물질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물을 끓여주세요. 물을 끓여서 이 리챔을 여기다가 반 잘라갖고 삶아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삶지 말고, 반을 갈라서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가면서 삶아주세요. 이거는 데친다는 개념보다 조금 오래 놔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끓여주세요. 그리고 불을 꺼주세요. 꺼서 바로 건져서 찬물에다가 바로 건져서 찬물에다가 헹궈주세요. 재료 먼저 설명드릴게요. 삶아놓은 햄, 통조림 햄, 리챔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야채, 색깔별로 있으면은 그거 다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파는 지금 커요. 이거에 반만 쓸 거예요. 다 쓰셔도 괜찮아요. 밥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유, 그 다음에 치즈, 끝! 리챔에 또 양념이 거의 다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간은 필요 없어요. 통조림 햄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까? 그거에만 집중해요, 우리. 자, 이제 전처리를 해요. 먼저 채소 이렇게 해서 다져주세요. 너무 작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햄, 아까 삶아놓은 햄 있죠? 이거는 나박 썰어주세요. 좀 작게 해서 나박나박 전처리 끝. 여기에 그 다음에 전처리가 끝났으면은 밥에다가 저 영자이모가 조리법이 좀 특이하다 그랬죠. 좀 색다를 거예요. 다시마 우린물을 적셔주세요. 요렇게 살짝 적셔주세요. 그 다음에 강황가루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깎아서 한 스푼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강황가루에다가 다시마 물 해서 요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강황 냄새 전혀 안 나요. 저 티스푼으로 하나 넣으면은 강황 냄새 전혀 안 나요. 자, 이제 불을 가져오세요. 여기에 다른 거 붓지 마시고 다시마 물 우린 거 쪼르륵 깔아주세요. 그리고 불을 켜주시고 양파, 이 채소 썰어놓은 거 있죠? 요거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볶아주세요. 센 불에서. 좀 한참 볶아주세요. 물이 거의 안 남아있도록. 오늘은 크림 리조또인데, 여러분들이 이 우유하고 치즈 안 넣으시면은 소금하고 후추 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리챔이 좀 짭조름하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넣고 있어요. 밥 넣으세요. 볶아졌으면, 아까 다시마물하고, 강황가루 섞은 거, 그 밥을 넣어서 같이 조금만 더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물기가 없을 때, 요때, 다시마물 좀 넣고, 쪼르르.
우유 한 컵 넣어주세요. 중강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익혀주세요. 꾸덕꾸덕하다, 탈 것 같다 이러면은 다시마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그리고 간을 한번 보세요. 치즈가 들어가면은 좀 짜지니까 요때 간을 보시고 소금 한두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그 중불로 또 익혀주세요. 어느 정도 다 어우러졌어요. 이럴 때 마지막에 치즈 넣어주세요. 치즈 넣어서 익혀주세요. 녹여주세요. 그러고 치즈가 녹을 수 있게 조금 저어주시면 리조또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반찬 아니면 오늘 점심 메뉴 리조또로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마지막에 후추 불 꺼주시고 후추로 마무리해주세요. 완성! 완전 대박 맛있어요. 완성! 정말 담백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